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브랜드에서 저희 이 제품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카테고리별 이거 좀 치는데? 했던 제품들만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할인해줘 시전 해가지고 할인도 최대한 받아왔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카테고리별 베스트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일코르소의 벌룬핏 플리스 데님 점퍼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에 자주 갔던 데님 자켓을 떠올려보면 원단감이 너무 빳빳하지 않고 입었을 때 오버핏이지만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요거 딱 좋더라고요. 12온즈로 적당한 데님 두께감에 탄탄하면서 적당히 유연한 느낌이라서 오버하게 가져도 실루엣 각 서고 뚱뚱해 보이지 않아. 이너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오버핏 실루엣에 총장 또한 길지 않아서 다리 길어 보이는 거지. 혹은 레이어링 했을 때 예쁜 느낌. 앞쪽으로 절개와 턱 디테일로 단순한 절개 포인트가 아니라 살짝 입체적인 느낌이라 좋았고 양쪽 똑딱이 포켓에 포켓 위쪽으로 덮개처럼 디자인까지 들어갔어요. 뒤쪽 밑단으로는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타이트하지 않아서 좋았어. 요거 타이트했으면 괜히 뚱뚱해 보인단 말이야. 아, 뚱뚱해 보인다고 굉장히 민감해. 전체적으로 디테일 있어줄 때 있어주고 과하지 않은 느낌인데 제가 요 데님 자켓을 고른 이유는 바로 워싱감과 색감 때문입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흑청이야 무난하죠. 그런데 이 블루 컬러웨이가 오묘하게 살짝 애쉬톤, 어둑어둑하다랄까요? 생각보다 좀 쨍한 컬러감의 블루 데님 자켓은 살짝 좀 튀나?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좀 죽은 톤의 데님이더라고요. 그게 좋았어. 어두운 컬러감의 팬츠를 매칭했을 때도 너무 동동 뜨는 느낌이 덜합니다. 그리고 흑청은 좀 더 힙한 스타일로 매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Talkers. 다음은 마틴 플랜의 빌로우이 그라데이션 데님입니다. 예스! 입고 있어! 고밀도 코튼맨으로 적당한 두께감으로 탄탄하되 그렇다고 또 빳빳한 느낌이 아닌 데님이라서 와이드하지만 뚱뚱해 보이지 않아. 오늘 이걸 집착하네. 제가 안 그래도 그런지한 느낌을 풍길 수 있으면서 와이드한 실루엣에 적당히 곱창지게 롱한 기장감, 바지 하나만으로도 감성 내기 좋은 데님 팬츠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딱이었어. 실루엣만큼 워싱 포인트가 예뻤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워싱에 밑단 쪽 세로로 이렇게 줄로 들어간 워싱 디테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지도 개성이 있는데 서스펜더 스트랩 디테일이 딸려서 옵니다. 본인에게 좀 과하다 싶으면 요거는 탈부착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거 보고 떠오른 거 말이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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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블루 컬러웨이라서 저는 더 좋았는데 이런 거 조금 헐렁한 롱슬리브에 입어주는 감성 아시죠? 캡 써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 힙한 바지 입문부터 너무 세다 하신 분들은 흑청 버전이 조금 더 순한 맛이에요. 워싱 대비감이 살짝 덜해서 좀 더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쁩니다. 저와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MOE 필드 팬츠입니다. 이 바지는 말이죠, 제가 입었을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바로 그런 팬츠예요. 그래서 이 바지만큼은 제가 브랜드 측에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구창창 코디로 활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블랙 컬러가 나왔어. 왜 엄마 했지? 탄탄한 코튼백 트윌 원단에 워싱 가공이 들어가서 굉장히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감. 워싱 가공 때문에 퍼커링 효과까지 지는데 이게 약간 오래 입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살짝 빈티지한 질감 표현돼서 좋습니다. 적당히 똑 떨어지는 기장감에 여유로운 허벅지 통과 무릎 쪽으로도 다트 디테일. 적당히 와이드한 밑단으로 오리지널 필드 팬츠만. 양쪽으로 카고 포켓 있고 추가적으로 이 컴팩트 포켓. 뽀짝해. 메인 포켓 쪽에 끈 디테일로 있는데 이거 거슬리시면 안에 넣어도 되는데 생각보다 안 거슬려. 허리 쪽으로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서 업사이징해서 통이나 기장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카고 팬츠는 엔간한 상의는 다 받아주죠. 특히 바람막이 지금 시즌 입기 딱 좋잖아. 루즈한 상의와 매칭해주면 살짝 힙한 감성도 낼 수 있어서 이번 시즌 하나쯤 추천드릴게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은 더 니트 컴퍼니의 마일드 코튼 리브드 니트입니다. 남자 옷장 기본템 니트는 역시 크루넥이 최고예요. 게다가 또 제가 니트에 진심인데 입어보고 만져봤을 때 터치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튼 95에 5% 캐시미어. 5% 캐시미어 작을 것 같죠? 특히 맨살에 입어보면 다르다? 느끼고 있어 지금. 7게이지 하치짜임으로 적당히 도톰한 편이라서 단품 가능하고 코튼 니트 그 특유의 건조함은 있어도 살짝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느낌. 코트나 아우터 안에 입기 딱 좋은 두께감입니다. 그리고 예스! 풀 사시 봉제. 만듦새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어깨가 살짝 드랍다는 세미 오버핏 실루엣에 밑단쪽을 립짜임으로 잡아주어 너입 연출 가능합니다. 사이즈 스펙트럼이 스몰에서 엑스라지까지 다양하고 여유로워서 좋았어요. 총 8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딱 눈에 들어온 컬러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입고 있어요. 다크 그린. 애쉬키가 굉장히 많이 도는 그린 컬러감인데 이게 진짜 유니크하고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을 겨울 적당히 무게감은 담아주면서 컬러적인 포인트까지. 컬러감이 방정맞지 않은 스타일이라 슬랙스에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이번 FW 시즌 분해 룩엔 그레이 빠질 수 없으니 그레이도 추천드려볼게요. 기본템이야.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당한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제 베스트 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옷 입을 맛이 좀 납니다. 아, 입맛 돈다! 군침이 싹! 그리고 당당히 추천드린 제품 구독자님들 이벤트 있습니다. 입어보세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조금만 더 선선해지면 딱이야. 뭐하기 딱이겠니? 데이트하기 딱이지. 아이씨! 여름엔 솔직히 데이트한 거 부럽지가 않았어. 응? 그거 손만 잡아도 덥잖아, 그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후!